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 단순하게 뭐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효율일 수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했던 거거든요. 통일부 폐지론, 일단 이양수 의원님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두 분 오늘 맞수 모셨습니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는 왜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겁니까?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이라든가 또 일부 언론에서 아 드디어 왔다. 예. 올 것이 왔구나. 예. 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는 예전에 그냥 일개 당원이었을 때 그리고 당협위원장이었을 때 이준석과 지금의 당대표의 이준석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예.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는 싱크탱크와 그다음에 각 정책위에서 올라가는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보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 얘기라고 봐요. 우리 당이 그동안 꼰대당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꼰대당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과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은 젠더 이슈에는 민주당이 훨씬 더 강했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우리 당이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접점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우리가 민주당보다는 조금 몇 프로 정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정책 과제가 뭔가? 사실은 이게 통일론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통일론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하고 뭐 돈을 주든 어떻게 하든 뭐 악수를 하고 뭐 판문점을 넘어갔다 오고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는 잃고 있다. 다른 부분은 따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잃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거를 당론이라든가 당내 논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건 당론이 돼버리고 진짜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게 되니까 그거는 살이 안 맞지 않느냐. 근데 당대표 입으로 당론은 아니다. 내 개인 생각이다 하면서 던짐으로써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통일부가 진짜 없어져야 되냐, 있어야 되냐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맨 처음 그 천년도에 김정은과 악수하면서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통일 문제를 부각시켰는데 과연 지금은 이루어진 게 뭐 있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됐죠. 탈북민들 뭐 쓰레기라고 북한에서 얘기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도 안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뭐 소리만 요란했지 해놓은 거 없는 통일부. 그리고 통일정책. 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믿을 수 없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결론을 맺어가기 위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전략적으로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계속 증폭이 되는 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할 말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일 것이고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처음에 지금 연일 강공으로 나오다가 지금 발을 좀 빼기 시작했어요. 이기는 것이 좋다면 내가 기꺼이 져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빼고 있거든요. 통일부는 더 이상 논란이 돼서 본인들이 4년 동안 뭐 했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저는 그렇게 바라봐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깊숙이 집중적으로 한번 사회적 논의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 통일부 뭐 했냐? 전재수 의원님. 그 이준석 대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7살부터 해가지고 당대표 되기 전까지 이제 한 10년 정도 방송 활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 방송에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출연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되시기 전에 공식 직업이 이제 정치 평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평론가라는 것은 이제 말을 가지고서 뭐 말을 하는 직업이죠. 근데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중진 의원들이 또 그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여의도의 낡은 그런 정치 질서를 이 구멍이라도 좀 내다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편이 확 나뉘는 예. 또 의견이 완전히 나뉘어버리는 그런 이슈들만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통일부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이면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국토부를 해체하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터졌는데 국방부 없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왜 여가부 통일부냐? 저는 그 논의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논쟁이 촉발되고 국민들을 완전히 둘로 나눌 수 있는 갈등 이슈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여의도의 낡은 정치질서, 낡은 정치 문법을 좀 바꿔달라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향후 발언이라든지 행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정부 조직을 바꾸자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윤복합 시대잖아요. 그래서 17개 부처, 18개 부처 칸막이 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위주로, 일 위주로 해가지고 한 전체 공무원의 70%는 평상시 일을 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는 현안을 따라서 뭉쳤다가 해체되는 TF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처 업무도 융복합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조직 개편, 정부 조직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의라면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기대,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활동들을 기대해 봅니다. 여야의 주요 주자들의 반응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대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어리석고 무책임, 이재명 기사 흡수 통일론 사상 드러내는 근시한 쩍 경솔한 주장, 정청래 의원 분풀이식 해경해체 박근혜 키즈, 고민정 의원 윤석열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 국민의힘도 당호 권영세 의원 국정은 수학이 아니다,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 5명 뒤집어쓸 필요 없다, 당 관계자 이 대표는 말이 너무 많다, 대표로서의 말의 무게도 생각해야 된다. 이양수 의원님,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주제 자체가 이 통일 문제, 통일부에 대한 폐지 문제, 이 주제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주제죠. 그리고 사실 통일부를 정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준석 당대표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부를 폐지하겠다 그러면 당론으로 채택을 추진을 하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개인의 생각으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을 촉발시켜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좀 국민들한테 통일 정책이 잘못되었다, 통일부가 한 일이 없다, 문재인 정부 과연 뭘 했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통일 정책도 별로 한 거 없다라고 하는 것, 국민들은 그래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통일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권영세 의원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당내에서. 그렇군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전술 전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우리 당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지율도 굉장히 올랐죠. 뿐만 아니고 토론 배틀이라든가 이런 신선한 그런 방법들을 여의도에 기존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국민들한테 정치가 희망이 있다, 앞으로 좀 더 정치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이런 것들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전략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전략적인 발언이다. 전재수 의원님. 앞서 정당 지지율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현상이 지금까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점들. 이준석 현상 계속 되리나 보십니까? 아니면 위기가 올 거라 보십니까? 저는 예, 여론조사에 이준석 현상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준석 현상의 상당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엄청 빨리 변하는데 여의도 변화는 제일 늦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 서고 당직도 중요한 당직도 맡고 해가지고 뭔가 이게 여의도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정치라는 것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이 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37살에 굉장히 젊은 분인데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단점이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이런 주장을 하는 극단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의정활동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돼서 이준석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맞수 여야 두 분의 의견 뜨겁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좀 더 넉넉하게 다음 주에도 치열하게 토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